말을 참 잘하네요. 저좀 저렇게 말 잘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아, 인격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네. 네, 이번엔 제 차례인데요. 시간 관계상 저는 맨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으로 회계학을 하시는 박중화 교수님 모셔서 예,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 모두들 저랑 같은 마음일 것 같아요. 아, 배가 고파서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밥 먹고 싶다. 그래서 짧게 하겠습니다. 아, 저는 이제 재물 손해사정사 이제 회계학 강사 박정아 회계사이고요. 여기 2014년부터 지금 4, 5, 6, 7, 아, 15년부터군요. 4년 동안 제가 강의를 했는데 초반에는 이제 합격자들이 평균 점수가 40점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꽈락만 넘으면은 회계학 꽈락만 넘으면은 손해사정사 붙는다. 재물 쪽은 그런 분위기인데 요즘에는 합격자 평균 점수가 50점 넘어갑니다. 그 이유는 뭐둘 중에 하나겠죠.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갔거나 아니면 제가 잘 가르쳤거나. 근데 아마도 저는 후자다라고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이제 워낙 많이 했고 그다음 잘 가르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 뭐 그건 아니고요. 이제 짧은 시간에 제가 할수 있는 가장 최대치 얘기는 회계학 강의 어떻게 공부할 거냐. 첫 번째는 24시간 이내에 복습을 하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워낙에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24시간 좀 힘들고 한 48시간, 왜냐면 회식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적어도 이틀 이내로는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워낙 휘발성이 강해가지고 이거를 하루 이내로 복습을 안 하시면 또는 이틀 이내로 복습 안 하시면은 다 날아갑니다. 두 번째는 합격자지 수기를 보고 이렇게 제가 느끼는 바인데 합격하신 분들이 보통 최소한 5회 독 이상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고득점 하신 분들은 한 10회 독, 15회 독 하시는데 그분들이 직장인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깜짝 놀랐는데 그분들이 그렇게 합격하시고 10회 독, 15회 독 하신 분들은 이제 70점, 80점, 90점대 나오더라고요. 예전에는 90점대는 거의 언감생심인데 요즘에 제가 삘 받았는지 아니면 그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90점대도 흔히 보이더라고요. 정말로 저도 놀랍습니다. 지금 뭐 사실 12월 달에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기본 강의 시작했는데 85점 맞으신 분들이 제 기본 강의 듣고 계시더라고요. 어째 된 거냐? 85점이면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다른 과목에서 꽈락 맞았다고. 근데 이제 왜 듣냐고 85점인데. 근데 자기는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분도 제 수업을 듣고 계시는데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아직 미진한 것 같긴 합니다. 하여튼 공부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뭐 80점대, 90점대 나오기 때문에 이 회계학 때문에 이제 재물 손해사정사를 선택 안 하겠다 이런 분들은 저를 그냥 믿고 이제 마음을 그렇게 정리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다 책임을 다 져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세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 더 해야겠죠. 뭐한 가지는 아까 뭐 복습을 빨리 해라. 두 번째는 회독수를 굉장히 늘려야 된다. 적어도 5회 독 이상. 세 번째는 손으로 보셔야 됩니다. 제가 정말 짧게 한다고 했는데 말이 또 하다 보니까 길어지네요. 손으로 하셔야지 눈으로 보면은요 회계학은 다 날아갑니다. 저도 옛날에 수학 공부할 때 해봤고 회계학 때 해봤는데 눈으로 공부하면은 다 회계학이 자기 게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가 돼도 손으로 귀찮아도 계속 연습장에 쓰셔야 됩니다. 요세 가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것들은 제 기본 강의 또는 회계 기초 강의에서 자세하게 OT를 할 거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뭐 제가 차린 건 아니지만 예, 감사합니다.